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1,600여 명 늘어난 4,968명이 쏟아져 92일 만에 다시 4,000명대 확진이 나왔습니다. 구미가 1,031명으로 가장 많고 영주 277명, 안동 224명, 상주 200명 등입니다. 사망자는 3명이 늘어 누적 1,456명입니다. 경북의 코로나 병상 가동률은 25%로 아직 안정적입니다. 정부는 어제 불필요한 만남 자제 등 개인별 자율 방역을 지켜달라는 권고안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늘은 구체적인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